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위고 유리스 골키퍼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 대략 10경기가량을 결장하게 되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2무 2패 거의 7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정도로 파죽의 기세를 보였었지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거의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루팽진을 달리면서 급기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질설까지 유력 매체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등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소식만 연일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팀적으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번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라는 대열을 낚아낸 데 성공, 4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이를 단 1점 차이까지 좁히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등권에 위치한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 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도 최근 약간의 하락세를 타는 등 여러모로 토트넘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텔레그라프의 맨로 기자에 의하면 좋은 흐름을 탄 토트넘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위고 유리스 골키퍼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후 최소 6주 동안 주장 위고 유리스 없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초기의 우울한 예측은 위고 유리스가 시즌의 나머지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토트넘은 그 프랑스 선수가 6주에서 8주 안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토트넘 핫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구단의 희망에 상당한 타격을 나타낸다. 위고 유리스 골키퍼는 스퍼스가 1대0으로 승리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반에 치료가 필요했었지만 스캔 결과 무릎 인대 손상을 입었고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토트넘 핫스퍼는 위고 유리스 골키퍼가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유리스 골키퍼는 토트넘과 AC밀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그리고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첼시, 울버햄튼 원더러스, 노팅엄 포레스트,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모두 결장할 예정이다. 토트넘 핫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전 승리로 4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승점 1점 차로 밀려있다. 위고 유리스 골키퍼는 이번 시즌 특히 월드컵 이후 많은 실책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토트넘의 시즌에 활기를 불어넣은 맨체스터 시티전 그리고 풀럼과의 리그 경기 승리에서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는 셀틱에서 여름에 자유계약이적으로 토트넘에 합류한 후 이번 시즌에 4번 출전했고 위고 유리스 골키퍼를 대체할 것이다. 프레이저 포스터는 4경기에 걸쳐 4골을 내주었는데 그중 2골은 박싱데이에 있었던 브랜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무승부 경기에서 나왔는데 이는 이 스퍼스 선수가 지금까지 출전한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이다. 브랜던 오스틴이나 알피 화이트맨 중 한 명은 벤치에 교체 선수로 이름을 올려야 할 것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요일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스퍼스를 책임지기 위해 더그아웃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콘테 감독은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이탈리아인에게 수술 후 2주까지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고 콘테 감독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레스터 원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위고 유리스 골키퍼가 무려 6주에서 8주 동안 결정하게 될 것이며 3월 말까지 펼쳐질 모든 경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다음 주에 당장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 2차전 또한 3월 초에 펼쳐지는 데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도 3월 초에 펼쳐지기 때문에 리그는 물론 FA컵, 챔피언스 리그까지 모든 대회에서 요리스 골키퍼를 활용할 수 없는 굉장한 디버프 요인을 갖추고 중요 대회들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또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골키퍼로서 이미 프리미어리그 내 검증도 완료된 선수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봤을 때 선방률 수치에 있어서도 위고 요리스 골키퍼보다 대략 5%가량 떨어지는 기량을 보이고 있고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한 측면이 있는 데다 실제 토트넘 핫스퍼에서의 경기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달리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이번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